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치는 수다입니다. 이번 영화도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스파이 한번 수다 떨어보죠. 자, 저번 매드맥스 편에 이어서 우연하게 이번 녹음 편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파이 한번 골라봤고요. 5월 21일날 개봉했었고 2시간이 넘어갑니다. 122분 짜리이고요. 15세 관람가인데 글쎄 이게 15세 제 기준에는 좀 15세에는 좀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스크린이 664개 최고 숫자가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아주 적은 편도 아니고요. 상영 횟수가 3000번 이상 넘어가니까 또 최근작이니까 여러분들 극장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평신 평론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줄평 같은 거 할 때 점수 쓰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아주 짠돌이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높은 점수 준 게 뭐 몇 개 없습니다. 이분이 이 스파이라는 영화에도 높은 점수는 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분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은 걸 수 있는데 6점을 주시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한 줄평을 엉뚱하고 푸짐한 말빨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 한 줄 평에 맞춰서 녹음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공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공지가 좀 많네요. 블로그 쪽에 그 ER 코너하고 저희 팟캐스트 제목, 그 팟캐스트 타이틀 변경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그 블로그 방문자 분들께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고민했고 또 뭐 주약 공장장님이나 주변 있는 분들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강신의 수다에서 중간에 시네를 영어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검색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발음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추천이나 홍보를 하신다면 여러분 홍보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대로 검색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강신의 수다라고 그냥 한글로만 검색하실 것 같아서 저희 원래 제목 강신의 수다 그 중간에 영어 포함된 그 제목 옆에다가 괄호 치고 한글로 강신의 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글과 영어 모두 다 검색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그냥 한글로 강신의 수다 팟캐스트 검색하셔도 뜬다는 거죠. 블로그는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신의 수다 영어 포함되게 해놨는데 그것도 뭐 한글로 검색해도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또 이 좀 무리한 욕심을 낸 것인지 목표치에 좀 모자르는 그런 참여 숫자라서 좀 실망감이 큰데요. 저 6월 4일까지 받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성향을 좀 알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 좀 참여해주세요. 저희 블로그 쪽에도 링크 만들어놨고 뭐 각종 팟캐스트 어플 뭐 쥐약이나 팟빵이나 그쪽 댓글란에도 이 링크 주소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주소 타고 오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4일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6월 6일은 연휴기 때문에 원래 결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좀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좀 결방을 좀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빠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상반기는 되도록이면 그냥 ER 코너로 때우고 결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연휴에는 전통적으로 강신의 수다가 결방을 하지만 2월 6일에는 ER 코너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여름에는 뭐 하드보일드 특집 이런 거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드보일드 시리즈죠. 특집이라기보다는. 저희 트위터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쪽에 제가 계속 영화 정보를 뭐 리트윗하고 주간 VOD 순이나 매주 금요일에는 그 스크린 숫자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트윗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스크린 독과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시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많은 팔로잉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스트라이크라는 분이 팔로잉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좀 많이 팔로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국 영화 중에서도 스파이 하나 있었죠? 문소리, 설경구, 다니엘 해니 이렇게 나왔던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 한국 영화 스파이도 평범한 생활을 했던 여성이 뭐 남편을 뒤쫓다가 뭐 그런 스파이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고 이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파이 이것도 이미 CIA에서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직이었던 그리고 좀 소심하고 계속 웅크러들였던 그런 여성이 본격적인 어떤 스파이 세계에 빠져드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에서는 서로 비슷하죠.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재밌게 봤고.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슬럼프이긴 슬럼프인 것 같습니다. 매드맥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122분이잖아요. 매드맥스도 2시간짜리였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지루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같은 패턴의 코믹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요즘 슬럼프라서, 영화 슬럼프라 해가지고,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문제입니다. 큰일입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막 낄낄거리면서 정말, 배꼽을 잡으면서, 그렇게 웃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정서적인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미국 정서, 미국식 유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제가 영화 슬럼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깜깜한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재밌는 영화다. 그리고 말빨쇼라는 박병신 평론가의 말이 정말 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뭐, 몸 개그도 많이 하지만 영화에서 그 말빨로 이렇게 좀 웃겨주는 게좀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대사들이 아주 찰지거든요. 자, 외국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랑 뭐 주연 배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독과 각본을 맡으신 분은 폴 페이그 감독님이신데요. 62년생이시더라고요. 참 특이한 게 배우 겸 연출자 겸 기획자입니다. 사실은 배우로 먼저 데뷔하셨습니다. 86년도에 The Facts of Life라는 드라마였던가요? 이걸로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그 후에 영화로 드라마 장르로 영화 데뷔를 하셨는데, I am David. 2006년도에는 성탄절 전야의 공황 대소동. 이제 코미디를 시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코미디 영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을 연출하셨죠. 이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에도 오늘 다룰 영화 스파이의 배우들 멜리사 메카티와 로즈 버니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영화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중복 출연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써본 배우들은 계속 좀 써먹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미개봉했는데요. 2013년도에 더 히트라고 멜리사 메카티와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여름을 개봉 계획 중인 고스트버스터즈를 맡았습니다. 기존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각본가, 그러니까 원작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리부트를 맡아서 막 하려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기획이 틀어져서, 폴 페이그 감독이 여성판 리부트로, 고스트버스터즈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스트버스터즈에서도 멜리사 맥카티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멜리사 맥카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홍보될 때 뭐 제이슨 스타뎀이나 주드로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적더라고요. 멜리사 맥카티의 원맨쇼라고 해도, 뭐 원탑 주연작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사실은 그 이 멜리사 맥카티의 모습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남성 배우들과 좀 이렇게 균일한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수장 쿠퍼 역을 맡았고요. CIA의 사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 사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드로가 이제 현장에서 뛰는 요원인데 인이어로 귀로 들리는 그런 무전기로 정보를 주고 현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죠. 어쩌다가 이분이 현장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소동을 그리고 있는 게 이 스파이라는 영화인데 이 멜리사 맥카티는 영화 쪽에서는 조연으로는 많은 활약을 하셨고 주연으로 활약하신 것은 뭐 한국에서 미개봉작인 앞서 말씀드린 더 히트, 그다음에 세인트 빈센트, 그다음에 타미. 타미란 영화는 직접 감독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멜리사 맥카티가. 그다음에 스파이, 그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린 고스트버스터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액션 배우 제이슨 스타뎀이 나옵니다. 영국분이고 이번이 이 영화 속에서 릭 포드 역을 맡으셨는데요. 재밌는 게 이번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배우가 영국 다이빙 올림픽 대표 출신이라고 하네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마초적이고 앞뒤 꽉꽉 막힌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영국분이다 보니까 그 억양도 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영국 억양이. 이 억양과 이 역할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영화로는 트랜스포터 시리즈가 있었죠. 2002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 트랜스포머인지 트랜스포터인지. 2008년도에 뱅크잡, 2010년도에 익스펜더블 시리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15년도에 분노의 질주 7편 더 세븐에도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에서 아주 멋진 남성으로 나오는 주드로, 브래들리 파인 역을 맡았는데, 주드로가 72년생이더라고요. 와, 나이가 많긴 많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그렇긴 하네요. 주드로 이번에 살펴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봤던 영화도 많고, 출연작도 많더라고요. 주연작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 가타카, 99년도에 리플리, 2001년도에 AI. 이 AI는 저희가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01년도에 에너미 앳 더 게이트, 2003년도에 콜드 마운틴, 2004년도에 나를 책임져 RP,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를 하고 계시죠.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실력이 출중한 현장직 요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허당끼가 있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그러한 뭐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알겠죠. 재채기하다가 중요한 인물을 총으로 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악당의 딸 역으로 나와서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 핵폭탄을 테러 집단에게 팔려고 하는 그 악당의 딸 역으로 로즈번 씨가 나왔습니다. 로즈번 씨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원래 좀 마른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더더욱 마른,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일부러 이렇게 살을 뺀 건지. 79년생이더라고요. 호주 분이고, 조연으로 나왔던 영화는 2004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실 수 있는 영화 중에서는 2004년도에 트로이에서 그 브래드 피트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고, 그다음 2011년도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정부 측 요원으로 나왔었죠. 주연작 중에서는 2007년도에 28주 후, 아주 유명한 좀비 영화죠. 그다음 2009년도에 아담, 이 아담이란 영화가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다음 2009년도에 노잉이라는 SF 영화에서도 주연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로즈번도 이 영화 속에서는 악당의 딸이어서 아주 냉정하게 사람 막 죽이고 하지만은 뭔가 좀 하단기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걸로 나와요, 이 영화 속에서. 그래서 약간 지능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 주인공 멜리사 맥카티가 개그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즈번.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 출연진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단지를 보면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전단지에는 뭐 줄거리라고 할 게 없네요. 워낙 이 영화는 뭐 정말 간단한 줄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멜리사 맥카시라고 읽나요? 그냥 저희는 멜리사 맥카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한 김에 이 멜리사 맥카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드로를 무선으로 정보 같은 거를 알려주고 하여튼 뭐 현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주드로를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악당의 딸인 그 로즈번이 그 핵무기를 확보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드로를 파견하게 되죠. 제거해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드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해버리죠. 그래서 CIA에서는 다른 요원들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이미 CIA의 요원들 그 신상이 공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얼굴이 팔린 그런 요원들을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줄곧 사무실에서만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박쥐와 쥐들과 함께 힘겹게 일을 하고 있었던 멜리사 맥카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멜리사 맥카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드로에 대한 어떤 복수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겠죠. 자기가 짝사랑하던 사람이 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멜리사 맥카시가 한 번도 현장직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요원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소동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이스 스타뎀이 말도 안 되는 방해 공작을 막 펼치고 같은 편인데 뭐 그런 모습을 영화 담고 있는데요. 매우 코믹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는 박병신 평론가의 그런 말을 빌리면서 말빨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도 뭐 몸개그라던가 아니면 액션씬도 이 감독님이 굉장히 멋있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초고속으로 찍어가지고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해놓았고, 또 그 밖에 코믹한 모습도 영화는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줄거리를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정말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 구조입니다. 한국 영화 스파이, 설경구하고 문소리 씨가 나왔던 그 영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비슷하다. 여성이 스파이 작전에 투입돼 가지고 겪는 일.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그런 액션 영화에서도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아내가 그런 일을 겪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한국 영화 스파이 때 약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영화와 비슷해가지고. 여튼간에 뭐 그 밖에도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 좀 2% 모자라 보이는 그런 비밀 요원이 아주 뭐 코믹하게 일을 해치워버리는 그런 영화들은 사실 많이 있었죠. 뭐 영국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분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매우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에 재미와 오락성, 그리고 긴장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전형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전형적인 감성팔이, 그 이른바 뭐, 심파,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것들 그 자체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것을 좋다고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형적인 어떤 모습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것을 통해서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똑같은 감흥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약간 비틀어서, 변형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의 설정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영화들에서 보았던 정말 소심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한 주인공이 점차 존재감을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또 갖게 되고 이러한 변신을 꾀한다는 거. 그래서 많이 봤던 그런 설정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의 독특한 코믹 설정을 설계해 놓고 또 그것으로 관객에게 아주 큰 재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객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겠다. 왜냐면 익숙한 그런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뭐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전형성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옛날에 잘 써먹었던 그런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영화는 그런 함정을 잘 비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 영화 중에 스파이라는 영화, 그 설경구하고 문소리 씨가 나왔던 그 영화하고 이 영화하고 비교하면 이 영화가 훨씬 더 볼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뭐 쓸데없이 감동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뭐,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코믹, 재미,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소심했던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바뀐 모습에 감격해 하거나, 뭐,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감성팔이식으로, 심파식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짝사랑했던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오로지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코미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느끼실 수 없었던 그런 코믹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영화 그 자막 그 번역에 대해서 약간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현재. 그냥 후반에 말씀드리겠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의 그 19금 수위, 그리고 어떤 비하하는 수위, 그 뭐,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수위가 좀 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민감한 편인데, 그 화면으로 보이는 그 어떤 사운드에서, 19금적인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청불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화면들, 그다음에 그런 사운드, 그게 있는데 사실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도 저는 19금 요소가 충분히 걸러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민감하고 좀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가 좀 이렇게 좀 세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기준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그 박평식 평론가 말씀 그 평을 소개해드리면서 말빨수라고 했는데, 이게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이는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게 근데 실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과 논쟁이 붙거나 싸움이 붙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말로 상대방을 이제 제압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논리학은 전혀 상관없이 거친 표현, 거친 말, 그리고 상대방을 막 모멸하게 그런 식으로 막 말합니다. 뭐 우리 일진들이, 일진 학생들이 그런 이렇게 막 쓰는 것처럼 뭐 네 누나를 파먹어버리겠어,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막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고 거기서 승리감에 도취하고 또 그것이 이 인물의 긍정적인 면으로 영화에서 표현된단 말이죠. 그것이 헐리우드 영화에 제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도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 멜리사 맥카티가 로즈번에게 뭐 로즈번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멜리사 맥카티가 이제 거친 표현과 거친 말로 이렇게 막 무시해버리고 제압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캐릭터의 설정상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멜리사 맥카티가 원래 좀 폭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내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몸 개그라든가 그 밖에 만화적인 개그적인 연출 등으로도 관객을 웃기고 있지만 주로 이제 말빨로 대사로 그리고 그 대사의 톤 무엇보다도 이 여자 주인공 멜사 메카티의 정말 여련이 돋보이는 그것으로 코믹함을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다. 저 같은 취향의 사람은 그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15세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 일부러 남자와 여자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남자의 찌질한 모습들, 얼빵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 영화 속 남자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남자 인물들은 여자 주인공의 사건을 해결할 때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을 하자면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남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주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다 멋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근데 뭔가 좀 센스가 떨어지고 약간 허당기가 있는 거죠. 재채기하다가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목걸이 선물했는데 뭐 이상한 목걸이 주고 멜사 맥카티의 마음도 잘 몰라주고 좀 이런 남성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스 스타뎀이 아마 가장 이 영화 속에서 남자를 바라보는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허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뭐 내가 싸움하다가 팔이 뜯겨 나갔는데 그걸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봉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마치 내가 남자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썰을 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더 아팠는데 그거를 더 잘 참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내가 더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허세를 떨잖아요. 남자들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정말 찌질한 거죠. 남자가 볼 때도 약간 좀 찌질한데 여성이 봤을 때 얼마나 찌질하겠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인물이 이 제이슨 스타뎀이 맡은 인물인데요. CIA 요원이었다가 화딱지 않아가지고 CIA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멜사 맥카티가 가는 그 장소마다 그 인물을 계속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뭐 행패 부리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멜사 맥카티에 의해서 목숨이 건져짐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남성들의 정말 쓸데없이 높은 자존심 분명히 왼쪽 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아니라고 오른쪽 길이라고
아니, 표지판도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오른쪽이 맞는 길이라고 그런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남성들에게 뭐 모든 남성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멋진 남성분들 계시죠. 아, 저희 청취자분들은 멋진 남성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인스 스타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비하합니다. 야, 니까지 뭘 그걸 할 수 있냐? 니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인무중에 뜯어진 내 팔도 내가 봉합한 사람이야. 근데 니는 뭘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여성을 계속 비하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볼 때의 남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중에서 그 고정 스파이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고정 간첩인 거죠. 배우 이름은 피터 세라피노위치라고 아주 닝글닝글하게 이 여자 주인공 멜리사 메카시를 계속해서 성적으로 희롱합니다.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실제로 만지죠. 그래서 여성을 어떤 동등한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계속 희롱하고 추행하고 어떤 건물에 갇혀있던 내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상한 자세로 막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남자를 이렇게 아주 희화화 시켜버립니다. 코믹의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은 여자 주인공이 코믹한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 인물들이. 근데 이것을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영화가 그만큼 여자와 남자를 대비시켜 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영화로서 이 여성이 남성들에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멜사 맥카티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임무에 자원을 하게 되고 또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무의 명령도 어기고 일을 잘 풀어가거든요. 결국엔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영화는 꽤 재미난 요소가 있다. 단순한 코믹 영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매드맥스 영화에서도 불거졌던 그 페미니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영화 속에서도 참 멋지다. 이 멋진 여성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 볼 때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영화를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이 인물 참 멋지구나. 코믹함 그리고 말빨에 가려져 있지만 만약에 이런 여성이 제 상관이라던가 그렇다면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일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속에서 본래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IA 훈련소에서 아주 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액션 훈련 같은 걸 막 하고 하죠.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되죠. CIA 부국장이.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내 눈을 의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여자 주인공은 본래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교육이 소심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거죠. 이 부모님은 계속해서 여자는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걸로 그런 식의 말을 했던 걸로 이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주체적이고 강인한 그런 모습을 계속 억눌렀던 거죠. 또 부모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구시대의 관습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탈피한다는 겁니다. 실제 성공하고 이 영화 속에서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참 이상적인 장면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뭐 별다른 뜻 없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짝사랑했던 주드로를 위해서 그 임무에 자원하게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자신의 이제 어떤 억눌렸던 그런 모습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후반에 이르러서 주드로와 자신의 여성 동료를 카메라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둘 중에 이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 순간에 여자 주인공은 자신을 이렇게 짝사랑했던 주드로의 손보다 여성 동료의 손을 먼저 잡게 됩니다. 이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형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끝나면서 마치 그 제임스 본드가 본드가 이제 뽀뽀를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흘러갈 수 있었는데, 이 영화는 큰 줄거리는 전형적이지만 이렇게 세밀한 세부적인 설정에 있어서는 그 전형성을 비껴가고 있는 거죠. 남자보다는 자신과 함께 고생을 했던 여성 동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도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구나,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주드로가 말했던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에이전트가 아니라 스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여성 주인공을 호칭할 때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근데 그냥 듣기에도 에이전트하고 스파이하고는 약간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죠.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적이 진영으로 침투해가지고 정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에이전트는 그냥 비밀단체의 그냥 구성원일 뿐이고, 결국에 이 후반에 여자 주인공은 호칭이 에이전트에서 스파이로 바뀌게 되고, 그만큼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성장한 것을. 그래서 영화 후반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쿠키 영상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정말 스파이로 활약을 펼치는 그런 것들이 짧게 짧게 쿠키 영상으로 올려지게 되죠. 여튼 이간에 정리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여주는 그런 코믹한 부분에 재미를 느끼셔도 되지만,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대비시켜 놓는 이런 구도로 영화를 감상하시더라도 뭔가 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가 그 자막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 개봉 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여자의 주인공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있고, 또 주체적으로 성장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독의 의도인 것이고, 영화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멜사 메카치가 체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뚱땡이라고 번역이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뚱땡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 여성 인물의 외모를 통해서 웃기려고 한 적이 없는데, 이 대사를 번역한 한국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뚱땡이라고 그 외모를 비하해서 웃기려고 하는 것으로 이 영화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의도를 왜곡시킨 거죠, 자막을 번역하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닝이 안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해주시는 네티즌 분들이 계시죠?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때 일본 말하고 그 자막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의역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일본 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한국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 정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일본 정서 그리고 일본의 그 미묘한 뉘앙스를 알려면은 직역을 하는 게 더 맞거든요. 이게 참 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의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역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직역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의역을 통해서 한국 문화식으로 한 번 더 변환을 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그 스파이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 유머잖아요. 미국 유머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웃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파이라는 영화의 문제는, 그렇게, 관객을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의역을 한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뚱땡이라는 그런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희화화하지 않는데, 실제로 한국 자막에는 뚱땡이라고 표현된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자막 번역자에 의해서 삭제돼 버린 겁니다. 관객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막이 오역돼 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 감독한테 직접 뭐 이메일을 보냈다나 멘션을 보냈다나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감독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나는 빗나간 그 의역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오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거야. 그것도 사실은 의역이라고 하죠. 원래 대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식으로 말이죠. 참 멋들어진 의역을 하면 좋겠죠. 이 영화의 의도를 한국 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참왜 그럴까요? 돈 문제일까요? 좀싼 그런 번역가를 쓴 걸까요? 제 생각에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뭐 SNL 코리아 작가들도 자막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고 하고, 나름 꽤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이렇게 된거 보니까 자막 번역을 담당한 분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안 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영화를 실제 볼 때는 잘못 번역된 자막을 뭐큰 불편함 없이 그냥 감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편견, 선입견,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외모 비하하고 뭐 이런 코미디, 몸을 가지고 희화화하는 그런,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정작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느꼈던 거 아닌가,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리스닝을 좀 리스닝 실력을 좀 키워서 직접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직접 동시 통역을 하는 수밖에 제 머릿속에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런 점은.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참 재밌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몸 개그, 그다음에 어떤 코믹한 연출, 이런 것들로도 재미를 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빨로 코믹함을 주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은 좀 수위가 높다 라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막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 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지 말자,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영화를 보실 때 단순하게 웃으시면서 그냥 봐도 되지만, 남자와 여자를 대비시켜 놓는 어떤 그런 구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여성 주인공은 주체적으로 자신이 사건에 개입했고, 또 주체적으로 판단했고, 주체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액션도 아주 멋있는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참 멋진 여성 인물이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맡은 멜사 메카시가 정말 이 영화에서 참 맛깔나게 그런 대사를 치고, 또 멋있는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원탑 주연작이다. 그래서 포스터에는 이 여자 배우의 모습이 더 크게 그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포스터에 쓸데없이 남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신선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형적인 이야기, 전형적인 웃음 그런 것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슬럼프에서 이 영화를 제대로 소개해 드렸는지 또 이 영화를 제대로 감상했는지 저는 그렇게 뭐 깔깔대며 웃진 않았기 때문에 제 영화 슬럼프가 문제입니다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저희 블로그에 지난 방송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요거 보시고 블로그에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소심고양이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배우 톰 하디를 보러 갔는데 샤를리즈 테론에게 반해서 나왔습니다. 순수 액션 쾌감 100% IMAX에서 한 번 더 봐야겠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IMAX와 더불어서 메가백스 M2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M2관에 가면은 그 영화 속에서 그 기타 치는 그 빨간 내복 아저씨 있잖아요. 그 기타 선율이 아주 제대로 선명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사운드가 더 빵빵하게 들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드맥스 보시러 가실 때는 이렇게 화면과 사운드 이런 것들 모두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극장, 그런 상영관을 검색하셔서 감상하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공지해 드렸듯이 설문조사 6월 4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꼭 좀 참여해 주세요. 너무 지금 숫자가 안 나와서 좀 그러네요. 다음 주 6월 6일은 ER 코너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휴에는 저희가 결방하는 전통을 갖고 있지만 뭐 상반기는 웬만하면 ER 코너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저희 또 팟캐스트 타이틀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이름 영화가 포함된 강신의 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괄호치고 그냥 한글로 강신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팟캐스트 어플에서 그냥 강신의 수다로 한글로 검색하셔도 아마 찾아오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5월의 마지막 녹음편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름에는 하드보일드 특집을 좀 야심차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천하시는 하드보일드, 하드고어가 아니라 하드보일드 그런 영화 있으면 저희 블로그라든가 뭐 트위터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죠.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